24번? 24번? 그거 할까? 나중에 너희는 뭐 먹고 살 거냐? 먹고는 살 거냐? 야, 윤서야, 우리 윤서는 꿈이 뭐나? 없어요. 꿈이 없어? 괜찮아, 원래 꿈은 없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때 생겼는데. 뭐예요? 학원 강사. 그렇지. 국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국어 선생님 따라서 한국어 해야지 하고 내 평생 제일 후회할 짓을 하고 있네.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어. 너희 응원할게, 알겠지? 너희 잘할 수 있어. 현재 너 꿈이 뭐니? 구급대. 아, 맞다, 구급대야, 맞다. 내가 너를 구하는 게 뭔지 알까? 너를 인생에서 구해. 맞지? 어, 지금 다른 사람은 구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고3에서 너를 한번 구해보자,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거의 빠져 죽기 직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지? 그냥 A에서 P로 간 다음에 Q로 간 다음에 B로 가네. 하자. 야, A에서 P로 가는 거. 몇 팩을? 5팩이네. 5팩을 몇 팩을 팩으로? 3팩이네. 맞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까지 외워. 너 10가지야. 외워, 외워. 니들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 야, 너 직업이 영어단어 외우는 거 아니야? 거기서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안 하잖아. 영단어 외우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늘 말하지 않아? 영단어 잘 안 해요? 와, 저는 직업 정신이 없네. 야, 그러면 나 여기 도착했어. 키 갔다, 키 도착했어. 키에서 Q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나 그럼 Q에서 B로 가는 거. 그 날일자, 날일자 몇 가지야? 네. 날일자 몇 가지게? 그냥 계산해. 반발할게. 3색을 2색으로 나누니까 그때까지. 됐어? 몇 가지야, 그럼? 아, 30 맞지? 야, PQ 가지 말래. PQ 안 가는 거 된다면, PQ 안 가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섯 번. 야, 방금 전에 우리 PQ 가는 거 셋이 안 왔냐? 그렇죠? PQ 가는 거 셋으니까 전체에서 PQ 가는 거 빼자. 전체에서 PQ 지나는 거 빼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여섯 번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이거? 부정이잖아. 자, 여섯 번 어땠어? 반대쪽은 부정. 그렇지, 반대쪽은 부정이 부 나왔잖아, 부정. 부정 나왔으니까 여섯 번 의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지나는 게 더 세기 쉽거든. 어, 다시 여섯 번. 뭐라고? 어, 반대 또는 부정이. 반대 또는 부정이. 반대 또는 부정이. 맞지? 거기다가 내가 너희가 한 개씩만 외울 수 있으면 내가 이것도 외우라고 했잖아. 반드시. 반드시 외워야 반드시가 나오면 여섯 번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부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섯 번 한번 의심해 볼만 하지 않냐? 해서 여섯 번 쓰는 거고. 뭐 여기까지? 끌게 이제. 현지가 아프면서. 추워야 아직. 아직 추워? 나 껌먹어. 나 껌먹어. 껌먹으면은. 안 짜. 네, 껌먹으면은 열이 생겨. 껌먹으면 열이 생겨.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 해보자 한번. 이거 녹아서 해보자. 녹아다 녹아 찍게. 여기 가면 돼,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이거 한번 세보자고 한번.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기본. 그치? 출발. 여기 몇 가지? 여기 여기 몇 가지? 여기 여기 몇 가지? 여기가 문제지. 여기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가지가 여기 못 온다. 몇 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5라고 돼? 여기 몇 가지? 11. 여기 18. 그렇지. 여기 몇 가지? 4. 10. 20. 여기 25. 여기 30. 여기
버스를 왜 놓쳤어? 아주 그냥 버스 핑계나 아주 그냥 진작 버스를 한 개씩 사 그냥 개인 버스 사가지고 개인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버스도 없어? 그날 이거 꼭 뭐 했어? 누구나 다 버스 한 대씩은 있구만. 면대장 표정이 너도 없잖아 표정인데. 진짜 너무한다. 들켰어. 됐어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지? 이 상황이 중요한 거야? 됐어. 자 얘들아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자. 마지막 마지막. 야, 그거 하래 이제.